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할까? 큰 강, 깊이가 90m 이상 되는 거센 그 바다의 바다 위에 현수대를 만들 때, 요즘은 다리 만드는 공법이 발달했습니다만, 그러나 어김없이 가닥줄을 큰 걸 씁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리를 만들 때 그렇게 하죠. 가까이 보면 보통 이 줄이 지름이 1m 정도 되는 큰 줄들이 양쪽 기둥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을 보면요, 1m 줄 속에 가는 철사줄이 27,000개 정도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큰 1m짜리 철근으로 했다면 그 현수경은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27,000개의 가닥 이상 되는 그 가는 철사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전 세계 그 유명한 골든게이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브릿지나 또 우리나라에 있는 현수교 줄이나 모두 그 속에는 엄청난 수많은 그런 가닥 줄을 가지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은 약하게 배지만 하나로 뭉칠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오늘 구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감으로 상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혹시 넘어지면 그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고 했어요. 일으킬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공동체의 협력의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원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인데, 첫째는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 얘기만 하고 내 주장만 계속 얘기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신천 강리교회 층계 올라오면서부터 새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큰 비전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담임 목사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돼야지만 되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우리가 뭐 형편이 어쩐데 막 이렇게 해놓으면요 일 못하죠. 성전 건축, 그것도 큰 성전을 건축하는 목사님들 순결히 각오하는 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결심 아니면 안 되잖아요. 문제는 하나가 협력한다면 그까지 큰 문제겠습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총회를 할 때 서로가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럴 수 있어? 이러면 안 되죠.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꼬리를 좀 낮춰주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신뢰해줘. 신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 협력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줘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절의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도와서 가야 하는데 반드시 우리는 큰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손과 다리가 우리 몸에 붙어있지만 기능이 각각 달라요. 손은 다리를 보고 뭐 하느냐고 하겠죠. 다리는 걸어가고 달려가기만 하죠. 손은 만지고 조작을 하죠. 기능이 완전히 다르지만 각각 떨어져 있다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 모두 우리 경기총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총회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